안녕하세요, 나코르입니다. 유비소프트의 신작 게임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가 출시되었는데요. 처음 게임 실행 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해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커넥트의 속성, 일반, 언어 선택으로 가셔서 한국어를 잉글리시로 바꾼 다음에 게임을 재실행하시고요. 업데이트는 눌러주시고요. 게임 실행 후 옵션에서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꾸시고, 그리고 사운드로 가셔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자막 언어도 한국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추가로 유비 커넥트라는 작은 창이 오른쪽 위에 떠서 사라지질 않는데, 이런 경우 Shift F2로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서도 나레이션이 있으니 새 게임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게임 플레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